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옵션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이제 금요일.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아직까지도 뭐 진척은 없고요. 지금 말만 오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장기화 될지는 아무도 예상 못한 결과입니다. 그 여파로 이제 모든 원자재 가격이 뛰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소강 상태고 또 종목별로는 약간 달라요. 주식시장은 좀 하락도 우리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하락과 상승을 좀 번갈아 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좀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오르기도 하고 마냥 하락할 수는 없고 또 마냥 오를 수는 없고 근데 상품 선물은 그다음에 통화 자, 다 모두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외 옵션 매도 제42강 제목이 지난주부터 월 수익률입니다. 월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이제 화두였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제가 월 얼마의 수익률이면 만족하겠는가라고 달아봤습니다. 그리고서 구체적으로 월 2% 포지션 구축 방법을 정말로 한번 나름대로 뭐 구축해 봤습니다. 방송하면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우연히 처음 들으신 분들, 해외 옵션이 뭐지? 선물은 들어봤는데 대체 옵션은 뭐니? 또 그중에서 옵션 매도는 뭐인가? 라고 궁금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해외 옵션 공부 방법입니다. 저 전문가의 강의를 1강부터 오늘 42강까지입니다. 42강까지 한번 속도 가십시오. 시간만 나면 아무 데서나 들으십시오. 특히 1강부터 4강을 반복 시청하십시오. 왜 그런 거 아니? 1강부터 4강에 해외 옵션, 특히 해외 옵션 매도에 관한 기본 사항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1강에 해외 옵션 매도란 무엇이다? 라는 게 좀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곧바로 질문하고요. 그럼 질문은 어디서 하느냐? 자, 하단에 QR코드 나갈 겁니다. 문자 샵 3772 치고 신대가를 치고 들어오시면 채널을 안내 드립니다. 그 채널로 들어오시면 원하는 강의 자료도 볼 수 있고요. 또 거기서 들으시다가 질문할 수 있어요. 또 QR코드 스캔 후에 노란턱으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밤에 주로 저는 이제 밤에 안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낮도 괜찮고 밤에도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혹시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저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투자로 월 얼마의 수익률이면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투자 수단에 주식도 있고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부동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부동산이 대세죠. 근데 이제 서서히 주식 쪽으로 와야 됩니다. 메인은 주식입니다. 메인은. 그런데 그 대안으로서 선물이 있고 옵션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다루는 분야는 요 주식, 선물, 옵션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분야는 요 옵션입니다. 옵션. 선물에서 파생된 옵션입니다. 주식에서도 옵션이 있어요. 즉 주식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주식 옵션이 있지만은 아직 우리나라는 주식 옵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선물은 있어요. 또 이 강의 이제 후반부에 다시 한번 요 주식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주식 옵션은 없지만 주식 선물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주로 옵션인데 어디 옵션이다? 해외 옵션입니다. 해외 옵션. 미국 거. 유럽 것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다루는 게 이제
해외 옵션, 유럽 옵션은 종목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 옵션으로 다루면서 대체 월 얼마의 수익 내면 만족하겠습니까? 부동산 일반적으로 사람들 만나보면 부동산에서 월 5%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 연 5%, 월이 아니라요. 부동산에서 연 4에서 5% 되면 다 만족한다 그래요. 부동산에서. 그러면 지 옵션에서는 얼마의 수익률이면 만족하겠는가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십시오. 욕심이 좀 작으신 분도 있고 욕심이 좀 크신 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외 옵션 매도의 적정 수익률은 그랬습니다. 해외 옵션 매도입니다. 적정 수익률은 누군가는 월 1, 2%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월 3, 4, 2, 3% 또 누군가는 월 3, 4% 또 누군가는 월 4, 5% 또 누군가는 월 뭐 10%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냉정히 따져보십시오. 대부분 주식만 하지 않습니까? 주식하신 분들 월 1%, 2% 수익 내기 만만치 않습니다. 실은 기관들, 연기금 기관들은 연 7% 정도면 일반적으로 대만족한다 그럽니다. 기관들. 기관들은 좀 자금이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월 7%, 연 7% 정도면 만족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월 1, 2%, 월 1%만 돼도 연 10%입니다. 연 12%. 결코 작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월 2%만 돼도 몇 프로? 연 24%입니다. 24%.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월 2, 3%. 자, 2%면 연 몇 프로라고요? 연 24%. 3%면 연 36%. 이걸 가지고 하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내 자본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킨다는 의미에서 월 2%로 한번 예상을 하고 오늘 포지션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월 2%면 연 24%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해외 옵션 매도는 자 처음부터 예상 수익률을 알고서 진입할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옵션 매도는 처음부터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번 달에 1%만 목표로 해야 되겠다. 근데 이번 달에 2%만 목표로 해야 되겠다. 그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게 이 해외 옵션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A라는 주식을 샀어요. 그 주식이 언제 오를지 아무도 몰라요. 평생 내가 산 가격에서 위로 못 올라가고 아래에서만 놀 수도 있고 뭐 그 다음 날 곧바로 상한가 칠 수도 있잖아요. 도저히 뭐 기간 정해놓고 얼마 수익률을 올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옵션 매도는 내가 처음부터 얼마의 수익률을 이번에 먹어야지, 취해야지 라고 알고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 편해요. 정말 투자처로서 매력적인 수단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처음부터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금이 1억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금 1억 기준에 월 2% 자금 1억에 월 2%입니다. 그러면 연 24%입니다. 연 24% 월 2% 수익률 포지션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좀 더 그러면 해외 옵션 매도 월 2%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모든 게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하지 마시고요. 자, 1억의 2%는 200만 원입니다. 월입니다. 2개월은 400만 원. 자, 옵션은 월물이 있다 했잖아요. 딱 한 달 끝나요. 5월달, 6월달, 6월달 자기 목숨이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 5월, 지금 4월, 오늘이 29일입니다. 지금 5월달, 6월달 내가 얼마를 수취해야 되겠다,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걸 계획 세우고 진입해야 됩니다. 무작정 진입하지 마시고 5월과 6월에 수취할 수익을 자, 400만 원으로 잡고서 포지션을 한번 구축해 보겠습니다. 환율은 좀 보수적으로 1달러당 1,200원 잡고요. 대략 두 달 동안 3,000달러 기준으로 3,400달러 정도 수익을 취하면 월 2% 정도 나옵니다. 두 달 동안입니다. 지금 5월, 6월 달 옵션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이 대략 1,270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환율가입니다. 오늘은 좀 하락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더 1,200원 잡고 했으니까 오히려 1,200원 위에서만 있으면 요 3,400달러 하더라도 월 2%가 넘을 겁니다. 자, 해외 옵션도 월 2% 계획 속에 두 번째. 가급적 분산 투자를 하되 이게 핵심입니다. 좀 더 자신 있는 종목에 비중을 더 실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옵션. 국내에서 옵션 하신 분들은 코스피 선물 옵션 들어봤죠? 또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선물. 거기에 따른 코스피 200 옵션이 있습니다. 종목이 하나뿐이에요, 국내는. 근데 해외는 S&P, 나스닥 많이 있습니다. 원유, 천연가스, 호주 달러, 뭐 엔화, 유로, 옥수수, 밀, 대두, 10년물 채권, 30년물 채권, 또 증권에 따라서 은도 있고요. 금도 있고. 좀 종목이 다양해요. 그래서 해외 옵션은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분산 투자가. 한 종목에서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코스피 옵션과 비교해서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분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의도적 보이지 않는데 제가 현재 어디 포지션을 진입할까 잘 보이지 않는데 일부러 분산 투자하지는 마시고요. 좀 확실하다 그럴 때. 자, 본격적으로 원유 유월물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HTS 화면을 켜면 아마 요 130, 140까지만 보여요. 그런데 저거 확대해가지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수치를 높였습니다. 현재 약 105달러입니다. 원유가. 유월물 원유 선물이 105달러 정도 됩니다. 그럴 때, 자, 요 빨간 선 그어놨죠? 이게 170달러입니다. 170달러. 최고치가 얼마였습니까? 3월 7일 전쟁이 한창일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일 때 121.17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121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105까지 좀 하락했습니다. 좀 이 상태에서 이거 박스권입니다, 현재.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 170을 잡은 이유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대를 찾다 보니까 170을 고른 거예요. 만기 고려해서.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좀 상세적으로 보면 유월물 옵션 만기일이 5월 17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8일 남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5월 17일 날 유월물 옵션은 만기가 됩니다. 그럴 때 요 17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실은 여기가 130입니다.
바로 윗선이 이제 요 150달러, 실은 160달러. 이게 지금 160입니다. 170. 160달러 혹은 170달러. 도저히 오르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죠. 또 누군가는 오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천연가스보다 원유가 오르면 모든 제품들이 다 올라요. 그 석유로 생산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원유를 좀 가격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 결과 뭐 비축유도 방출하고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쉽게 오르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한 20일 남았는데, 18일 남았는데 16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혹은 여기 아래 선이 75달러입니다. 요 선이 지금 122평선입니다. 122평선이 약 88 정도 돼요. 88. 자,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중국도 좀 봉쇄가 풀어진다는 소리가 있고, 마침 또 이렇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코로나 봉쇄 때문에 중국 수요가, 원유 수요가 급감해서 감소해서 원유가 좀 하락한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중국도 좀 봉쇄를 푼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면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면 수요가 좀 늘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혹시라도 하락한다 하더라도 요 빨간 선 75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80입니다. 바로 위에 요 80달러. 8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다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75를 잡은 이유, 80을 잡은 이유, 단순하게 그냥 상식을 동원해서 남은 기간과 가격을 고려해서 75, 요 160, 170을 잡았습니다. 160과 170, 75와 80을 잡았습니다. 자, 160까지는 절대 오르지 못하겠다. 또 170까지는 절대 오르지 못할 것이다. 그다음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현재 105달러에서 85달러, 즉 25포인트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남은 18일 동안. 또 75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자, 콜옵션 행사가 170, 콜옵션 행사가 160, 170 가격이 80달러입니다. 160 가격이 110달러입니다. 풋옵션 행사가 가격이 80이 140달러, 75가 80달러. 요 양매도 두 쌍입니다. 두 쌍. 오늘은 다 양매도로 준비했습니다. 양매도 두 쌍. 유월물로, 유월물로, 유월물 옵션으로. 그랬을 때 이제 행사가를 달리했습니다. 일부러. 증거금. 증거금 뭐라 했습니다. 담보금을 했죠. 증권사가 잡아두는 담보금. 3,850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성공하면 410달러를 얻는 겁니다. 410달러. 자, 제가 성공한다면 그랬죠. 성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한번. 요 160달러, 75달러. 현재 105달러인데 160달러까지 18일 안에 오르지 않으면, 또 75달러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요 410달러 다 더한 겁니다. 410달러를 취하는 겁니다. 얼마 자금을 투입해서 3,850달러를 투입해서 410달러를 버는 겁니다. 수익률 10%가 넘겠죠. 이 자체만 봐도. 단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성공시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럴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170도 위험하다. 180도, 180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가격은 좀 적겠죠. 또 65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더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진입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아니다. 지금 150달러도 더 힘들 거야. 또 하락한 자들에도 85도 힘들 거야. 라고 좀 더 공격적으로 또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현재 가격에서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위쪽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계획 세우는 건 뭡니까? 여러 종목을 합해가지고 월 2%를 한번 만들어보는 과정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잡은 포지션이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원유 7월물로 보겠습니다. 원유 7월물. 원유를 가장, 원유 옵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원유 7월물. 현재, 원유 5월물은 얼마였죠? 105달러였죠. 그런데 원유 7월물은 얼마냐? 103.43달러입니다. 6월물을 105달러 했습니다. 현재 근데 6월물은 105달러인데 7월물은 103.43, 좀 낮죠? 이런 6월물하고 7월물하고 선물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아마 8월물을 더 낮을 겁니다. 현재 상황이 좀 어지럽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현재 높지만은 점점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월물, 8월물, 9월물로 갈수록 원유 선물 가격이 아마 더 낮을 겁니다. 요 6월물하고 7월물만 비교해도 1.5% 좀 낮죠? 자, 이랬을 때 제가 그어놓은 게 180입니다. 현재 103.5로 잡겠습니다. 103.5인데 여기서 180포인트 오를 수 있을까요? 혹은 200포인트 오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7월물 세부사항 보겠습니다. 7월물 옵션입니다. 만기일이 언제냐? 7월물 옵션. 만기일이 6월 16일. 지금부터 48일 남았습니다. 48일. 제가 5월 달, 6월 달 들어오는 프리미엄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6월 달, 6월 16일 날 이제 만기가 되는 7월물 옵션입니다. 7월물인데 왜 6월 달에 만기가 되나요? 좀 종목마다 달라요. 어떤 S&P 같은 경우는 6월물이면 6월 달에 끝나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물은 6월 달에 끝나는데 원유나 천연가스 이 친구들은 7월물이면 한 달 전에 끝나요. 한 달 전에. 그래서 7월물 옵션인데 6월 16일이 만기이고 6월물인데 5월 중순이 만기입니다. 그랬을 때 콜 쪽은 자 200달러하고 180달러 봤습니다. 요 200달러하고 180달러. 아래쪽은 현재 103.50 정도 되는데 얼마? 요 아래 한참 아래죠. 70달러, 60달러. 제 아무리 하락해도 7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또 60달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원유에서 좀 많이 진입했습니다. 행사가를 달리해서 이번에도 7월물도 두 쌍으로 콜도 두 개, 풋도 두 개. 양매도인데 이것도 6월물과 마찬가지로 7월물도 양매도인데 몇 쌍? 두 쌍입니다. 두 쌍. 행사가를 달리해서 180과 200, 60과 70 달리해서 200 가격이 얼마였느냐? 160달러입니다. 180이 250달러. 행사가 70이 330달러, 행사가 60이 풋옵션입니다. 150달러. 다 합하니까 얼마야? 890달러입니다. 이럴 때 필요 증거금은 얼마냐? 3,774달러였습니다. 수익률 상당합니다. 48일 동안에. 만약 성공한다면 48일 동안 3,770, 오늘 기준입니다. 3,774달러 투입해서 890달러 버는 거예요. 수익률 결코 낮지 않습니다. 단 성공 시.
다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자, 지금 보여준 제가 예시입니다. 아, 180도 좀 위험하다. 그러면 200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또 누군가는 아, 70도 위험하다. 그럼 60 하나만 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아, 200도 위험하다. 210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 60도 위험하다. 50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좀 더 보수적으로. 또 누군가는 좀 공격적으로. 지금 105달러인데 150달러 힘들 거야. 150달러 갈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 105달러인데 요 80달러 쉽지 않을 거야. 122평선 깰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80달러도 갈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얼마든지 자기 성향에 맞게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150달러나 80달러 왔으면 굳이 두 계약 할 필요 없이 한 계약만 돼도 엄청난 프리미엄을 얻습니다. 멀리 달아나면 먹는 제가 취하는 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수익 금액이 작기 때문에 두 계약 뭐 세 계약 진입하는데 이렇게 각 등가에서 가까운 행사가들은 한 종목만 한 계약만 들어가도 프리미엄이 상당하기 때문에 양매도 할 때 한 계약씩만 들어가도 돼요. 그건 본인들이 이제 그 가격을 보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유 6월물로 두 쌍 콜옵션 두 개, 푸드옵션 두 개. 원유 7월물로 콜옵션 두 개, 푸드옵션 두 개. 그런데 자, 증거금 보겠습니다. 증거금은 큰 차이가 없죠. 오히려 더 6월물이 더 세죠. 3,850달러인데 7월물은 3,774달러, 890달러 먹는데도 불구하고 요 증거금도 관련성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월 1억 기준으로 월 2% 수익 내는 방법을 한번 구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천연가스. 천연가스도 이제 일반적인 HTS 화면을 켜면 아마 요이 정도 9달러까지나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어놓은 선. 현재 가격이 6.98이니까 7달러 잡겠습니다. 7.0 잡겠습니다. 현재 가격을. 그랬을 때 자 최고치가 얼마였습니까? 8.19, 8.2였습니다. 8.2 최고치가. 그런데 여기서 12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남은 기간 한번 보겠습니다. 6월물입니다. 6월물. 천연가스 6월물 만기일이 5월 25일. 26일 남았습니다. 요 26일 남았을 때 과연 12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천연가스는 좀 말이 많아요. 원유는 모든 상품의 기초 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원유 가격은 잡으려고 예를 써요. 근데 천연가스는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추위가 아직도 지금 좀 가시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여름에 난방 수요 많이 좀 천연가스 소요되고 그다음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를 유럽에 지금 폴란드하고 또 어딘가요? 두 나라 지금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단 말도 나와요. 루브라로 결제 안 한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는 천연가스를 다 러시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금수소치는 100%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혹시 상승할 수 있잖아요. 상승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현재 7.0에서 12.0까지 남은 한 25일 동안 급등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식을 동원해요.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하고 또 다른 포지션 짜면 돼요. 12달러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콜매도 진입하고 아래쪽으로는 요 7달러인데 5달러. 지금 천연가스는 하방이 쉽지 않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하락 요소가 상당히 좀 거의 없다. 다 상승 요소만 있다라고 예상하는데 그래도
공격적으로 못 해요. 지금부터 이 포인트 아래인 5달러를 기준으로 한번 푼매도 들어가 봤습니다. 하락한다 하더라도 25일 안에 5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한 계약씩만. 행사가 콜 12.0 가격이 200달러. 행사가 풋 5.0 가격 210달러. 합해서 프리미엄 합이 410달러입니다. 이럴 때 증거금이 얼마 들어가느냐? 2,102달러 들어갑니다. 남은 자 25일 동안 성공한다 그러면 2,100달러 투입해서 410달러 버는 겁니다. 이 포지션이 성공한다 그러면 약 20%인가요? 20%? 다시 한번 성공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요 천연가스 가격이 현재 7달러 되는데 12달러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5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차트로 보겠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7달러 정도 되는데 요 12달러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5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25일에 요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원했던 요 2,100달러 투입해서 410달러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월 2%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 13달러로 갈 수 있고요. 뭐 4.5달러 내려갈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천연가스 7월물 보겠습니다. 7월물. 아까 6월물을 얼마였죠? 6.98이었죠? 7월물은 7.032. 이게 무슨 말이냐? 천연가스 아까 원유는 6월물하고 7월물에 비해서 뭐가 더 높았습니까? 6월물이 높았습니다. 천연가스는 이게 원유입니다. 원유 선물 가격은 6월물보다 7월물이 컸어요. 7월물이 더 작았습니다. 멀리 갈수록 원유가 하락하겠다. 그런데 천연가스는 현재 6월물하고 7월물 비교해보면 7월물이 더 큽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천연가스가 아마 상방 압력이 더 강할 것이다. 지금 천연가스 환경에서는 우호적이지 않다. 지금 여름 수요, 냉방 수요도 있고 지금 미국도 계속 추위가 오고 또 러시아 수입 수출 금지도 있고 서방에서 수입 금지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심리가 작용해서 7월물이 더 가격이 높습니다. 약간 높아요.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걸 고려해서 현재 7.3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고치가 4월 18일 날 8.279입니다. 4월 중순경에. 그런데 자, 제가 거는 게 12달러, 그 다음에 아래가 4.5달러입니다. 12.5달러 보겠습니다. 여기 12.5달러, 아래로는 4.5달러. 다시 차트로 하겠습니다. 12.5달러, 현재 가격에서 4.5달러. 4.5달러는 122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자, 상승한다 하더라도 절대 12.5달러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절대 5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남은 기간을 봐야 되겠죠. 약 두 달 남았을 겁니다. 7월물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7월물 옵션 만기일은 6월 27일입니다. 잔존일은 59일. 요 가격이 상당히 높죠. 12.5가 720달러. 풋옵션 4.5가 300달러. 자, 제가 왜 요 12.5를 잡았냐면 현재 여러분들 혹시 종목 안내창 보면 7월물은 12.5가 최고예요. 행사가가. 더 이상 없어요. 13도 없고 아직 안 만들어졌어. 이게 천연가스가 여기서 또 급등해서 약 9달러 가고 10달러 가면 이게 뭐 13달러, 14달러 형성이 돼요. 만들어져요. 행사가가. 그런데 지금 최고치가 12.5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2.5달러를 가져온 거예요. 아마 더 위에 있었으면 위가 가져왔을 겁니다. 높은 행사가를. 가격이 720달러 엄청 큽니다. 6월물 720달러 얼마였죠? 12가 200달러 뿐이었죠.
12하고 12.5 차이가 안, 별로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7월물은 12.5인데 720달러 가격이 엄청납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왜?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콜옵션 프리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풋옵션 4.5, 300달러. 두 개 합하니까 얼마입니까? 1,020달러입니다. 증가금은 2,476달러. 자, 남은 거의 60일이죠. 59일, 60일 잡고. 남은 두 달 동안 2,400, 대략 2,500달러. 2,500달러 투입해서 성공한다면 약 1,000달러 버는 겁니다. 약 4배의 수익을 버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공의 의미가 뭐라고요? 7월물이 요 12.5달러까지 절대 두 달 동안 상승하지 않는다. 또 7월물이 현재 요 4.5달러까지 하락하지 않는다. 요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요 1,020달러를 다 먹는 겁니다. 내 걸로 취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월 2% 수익률을 짜는 겁니다. 요 행사가 간혹 질문이 들어와요. 행사가 전문가님은 행사가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들어와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보면 어디로 오를지 몰라요.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상식을 동원해서 상식 그냥 12.5 최고 콜옵션은 7월물의 12.5가 최고 행사가입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13.0도 아직 생성이 안 됐습니다. 만약 급등해서 뭐 9달러 되고 10달러 되면 이제 13도 형성되고 14도 형성돼요. 그런데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12.5를 가져온 겁니다. 가장 위에 있는 행사가. 이번에는 대두 7월물 선물입니다. 현재 대두가 6월물 옵션입니다. 대두 6월물 옵션은 5월 20일 만기돼요. 2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7월물 보느냐? 자, 대두 6월물의 기초 자산은 대두 6월물 옵션의 기초 자산은 뭐냐? 대두 7월물입니다. 7월물 선물입니다. 대두는 6월물 선물이 없어요. 7월물 선물이 있습니다. 모든 월물에 선물이 있는 거 아닙니다. 농산물은 좀 특이해요. 6월달이 없고 5월달이 있고 7월달이 있어요. 그래서 6월물 옵션의 기초자산도 7월물 선물이고 7월물 옵션의 기초자산도 7월물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7월물을 가져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부분, 요 기초자산에 대해서 한번 예전 강의 설명했습니다. 혹시 이제 요 기초자산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요 옵션 공부 방법입니다. 해외 옵션 공부 방법 아마 1강 도중에 제가 정확히 몇 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외 옵션 공부하다 보면 요 기초자산이 뭐냐? 뭘 보고 기초자산이라고 하느냐라는 강의가 있어요. 들으시면서 한번 복습하면 아 이게 기초자산이구나. 모든 월물의 옵션은 매월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매월 있는 게 아닙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3월, 6월, 9월, 12월 물만 있고 또 원유나 천연가스는 매월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도 달라요. 6월물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초자산이 뭐다? 요 본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문자 샵 3772 침대 가르치면 채널로 안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오죠? QR코드 스캔 후에 노란 톡으로 채널 추가하시면 자, 원하신 분은 강의 자료도 보내드리고요. 거기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행사가니 기초자산이니 그런 부분들 질문하십시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대두로 넘어갔습니다. 대두는 콩입니다, 콩.
자, 대두 7월물 선물 일봉입니다. 유월물 옵션으로 보겠습니다. 대두 유월물 옵션. 21일 남았습니다. 5월 20일이 만기일입니다. 제가 콜옵션 1800과 푸드옵션 1550을 봤습니다. 여기 그어놓은 게 현재 1682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1800을 봤어요. 아래는 1550 정도. 1550 정도. 이 정도. 유월물로, 유월물로. 자, 왜 이 행사가를 잡았느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최고치가 2월 24일 날 1741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 남은 약 20일 동안 1800까지 오를 것이냐?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요 1550까지 요 이 정도 선까지 하락할 것이냐? 좀 쉽지 않겠다 생각해서 그냥 단순하게 1800과 1550을 잡은 겁니다. 그럴 때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1800 콜옵션 행사가 1800 가격이 225달러. 푸드옵션 행사가 행사가입니다. 행사가. 1550이 1106달러입니다. 106.25달러. 프리미엄 합하니까 331.25달러, 즉 331달러 정도 됩니다. 증가금은 2840달러, 좀 높죠? 자, 20일 동안 가격이 1800과 1550 사이에 있으면, 요 1800과 요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원했던 요 수익을 수취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대두 7월물 옵션으로 보겠습니다. 7월물 옵션 만기일은 6월 24일. 지금부터 약 두 달 남았습니다. 56일. 약 두 달 좀 덜 남았습니다. 콜옵션 행사가 1950, 1500 있네. 자,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이번 위에 겁니다. 요 1950, 1500 이렇게. 두 달 동안 가격이 요 안에 있으면 1500과 1950 안에 있으면 우리가 원했던 1950, 287달러, 1500, 275달러 수익을 취하는 겁니다. 즉 562.5달러. 증거금은 얼마냐? 많이 약하죠? 1898달러. 현재 기준으로 1898달러 투입해서 562.5달러를 취하는 겁니다. 성공한다 그러면. 진짜 가격이 현재 가격이 얼마라고요? 1682. 1682인데 1950, 1500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1950까지 상승하지 않으면 요 바운더리 내에 있으면 우리가 원했던 가격 331달러 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고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원유 유월물로 양매도 두 쌍 들어갔습니다. 콜 170, 160, 풋 80, 75. 또 원유 7월물 두 쌍, 콜 200, 180, 풋 70, 60. 이렇게 해서 증거금 80, 110, 140, 80, 160, 250, 330, 150. 요 원유 유월물 증거금, 원유 7월물 증거금. 또 내려오면 천연가스 유월물. 양매도입니다. 한 쌍입니다. 가격 410달러, 증거금 2102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 7월물 한 쌍입니다. 양매도 한 쌍. 요 1020달러 수익에 증거금 2476달러. 대두 유월물 양매도 한 쌍입니다. 가격 이 정도에 2840달러. 대두 7월물 한 쌍입니다. 가격 이 정도에 프리미엄 증거금 이 정도. 자, 총 합하니까 달러 기준입니다. 달러로 자 3624달러 구축을 해놨습니다. 증거금은 16940달러. 지금 환율을 자 1270원으로 가정하고 원화로 한번 계산해봤어요.
완화로 계산해 보니까 현재 구축한 포지션이 460만 원 정도 수익을 취하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준이 뭐였습니까? 월 1억, 1억 기준에 월 2%면 400만 원 그랬죠. 좀 넘게 460만 원 정도. 현재 1270달러 기준으로. 1200원 해도 좀 높겠죠? 증거금은 자 1억 중에서 얼마? 2150만 원 투입했습니다. 20% 약간 더 투입했어요. 1억에서 30%도 아니고 3천도 아니고 21% 정도, 21.5% 정도만 투입하고서 현재 포지션을 짜놓은 겁니다. 이렇게 짜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봐야 되겠죠. 내 포지션이 100% 다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중에 막 급등락하면 옵션 가격이 출렁거립니다. 그러면 손절도 가능해야 돼요. 뭐 손절은 어떻게 좀 다른 차트가 있습니다만은 옥수수 7월물도 가져왔고 밀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S&P도 가져왔고 다 자 누군가는 대두를 안 하고 옥수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밀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S&P를 선택할 수 있고 나름대로 기준치 정해서 그런데 자 손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손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손절 어디서 강의했습니까? 요 1강에서 4강 들으면 손절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손절 200% 원칙, 300% 원칙 이렇게 나와요. 궁금한 게 있으면 들으시면서 손절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자, 오늘 강의 이제 구체적으로 월 2%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 나름대로 좀 더 보수적으로 공격적으로 짤 수 있습니다. 하나 예시를 가져온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 편성상 당분간은 좀 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는 뭐 제가 하게 되면 주식 선물도 있습니다. 요 강의 42강 중에 아마 3강 정도는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아마 혹시 다음에 여러분들도 다시 보면 요 주식 선물에 대해서 강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당분간은 요 해외 옵션보다는 이제 다음에 혹시 이제 편성이 되면 이제 주식 선물로 강의할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요 42강 중에 세 강이 주식 선물이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습니다. 우리 주식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뭐 주식 뭐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저는 요 해외 옵션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느냐. 월 수익률을 알고 진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주식의 대안으로서 한번 고민해 봐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